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아빠 천혜장입니다. 또 이제 아침이 시작했는데 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요일 아침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해외에서 난리 난 영리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영리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4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그 마티 롭델 교수는 효율적인 공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30분 공부하고 5분은 즐긴다. 이 공부를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면은 그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집중력을 다시 올리려면은 30분마다 5분씩 쉬어야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쉬지 말고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를 들으면서 그 재미있게 쉬어야 하고, 두 번째는 그 스스로에게 큰 상을 주는 거예요. 그 목표한 만큼 공부를 다 했으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이제 상을 줘야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야지 동기부여가 이제 되고 능률도 이제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인지와 기억을 구분한다. 자신이 밑줄친 부분을 보면서 나 이거 기억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인지다. 그런 거죠, 인지. 진짜 기억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눈을 감고서도 떠들 수 있는 것이야 한다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네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거죠.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. 등입니다. 잠을 충분하게 자야 렘 수면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. 다섯 번째는 복습은 배운 직후에 한다. 이 수업을 다 듣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복습을 하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잘 기억나질 않는다고 합니다. 하지만은 수업 직후에 5분 동안 복습을 하면은 훨씬 오래 기억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라고 합니다. 그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. 가르치다 보면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여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실천하셔서 영리하게 공부를 해보십시오. 영리하게. 하여튼 제가 영리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참고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. 보니까 그 삼성하고 LG전자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이제 해결하는 이제 신제품을 나란히 공개를 했는데 그두 회사의 제품은 그 디자인은 물론이고 용량과 기능까지 이제 스펙이 이제 비슷합니다. 하지만 LG전자가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그 내놓은 데 반해서 삼성은 최종 제품 개발이 그 끝나지 않은 상태에 이제 제품을 전시를 해가지고 완성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삼성하고 LG가 1일부터 5일까지 그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죠. 이파 23에서 이제 세탁 건조기를 각각 선보인 거예요. 우선 LG가 공개한 그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는 25kg짜리 용량 세탁기인데 13kg 용량의 인버터 히트 펌프로 이 건조기를 융합을 해가지고 세탁과 건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해결하는 제품입니다. 그 히트 펌프 건조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 제품보다도 이제 건조 시간이 짧고 옷감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에다 이제 공간의 효율을 이제 중시하는 그 고객 수요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 세탁기랑 건조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일체형 제품인 기존의 워시타워보다도 부피가 눈에 띄게 줄었다. 그래서 이제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서랍처럼 보이는 제품 하단에는 그 섬세한 의류나 그런 속옷 등을 분리 세탁할 수 있는 4kg짜리 용량 미니워시도 갖췄는데 이 미니워시에도 건조기 기능이 들어가요. 그래서 LG전자는 세탁건조기를 오는 10월에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에 질세라 이제 삼성도 그 세탁기랑 건조기를 합친 제품을 전시회에서 첫 공개를 해요. 다만 제품 이름은 공개되진 않았는데 출시 일정도 미정입니다. 그 삼성의 그 제품 역시 LG전자랑 동일하게 25kg짜리 그런 용량의 세탁기랑 13kg짜리 용량의 건조기를 합쳤어요. 히트 펌프 건조 기능도 탑재했는데 그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죠. AI 수준의 빠르고
그 뽀송뽀송한 그런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는 설명입니다. 여기에 이제 독자 기술은 그 에코 버블 기능을 적용을 해요. 그래서 물에 녹인 세제 제품이, 세제 거품이, 섬유 사이에서 빠르게 이제 침투해가지고 더 깨끗하게 이제 세탁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 삼성의 그런 제품 하단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고, 하지만 그 현장 관계자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기능이나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다양한 그 가능성을 현재 열어놨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LG의 그 세탁 건조기처럼 별도 세탁 공간이 추가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. 같은 제품을 내놓으면서도 두 회사의 이제 그 세탁 경쟁이 이제 다시 한번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유럽 최대의 그 가전 전시회가 불께 물들었는데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이파 23회 참가 기업부터 뭐 관람객이나 언론까지 중국인들이 점령을 해요. 독일에서 열리는 전시회인데 독일어보다 중국어 인사말이 그 니하오를 더 쉽게 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상하이에서 전시회를 찾은 우웨이씨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직접 보고 싶어 왔다. 그래서 예상보다도 더 긍정적이어서 뿌듯한 마음이다. 그렇게 이제 미소를 짓고 업계는 2년 만에 돌아온 그 중국 기업이 이파를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을 서두른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유럽에서 이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가전제품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가지고 누르겠다는 그런 의도예요. 그 TCL이나 이제 하이신 등그 중국의 제조사는 신제품을 잇따라 공개를 합니다. 그래서 삼성과 LG와의 그 비교에 열을 올려요. 여기에 또 행사에 참석한 중국 기업이죠. 그 CEO도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저격이 났습니다. 중국 기업은 올해 그 이파 23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. 그 48개국 2059개사죠. 그런 참가 기업 중에 63%인데 1279개가 중국 기업이고 한국의 참가 기업의 약 8배입니다. 그래서 지난해 LG의 깃발이 내걸었던 그 전시장 입구에 보니까 큼지막한 그런 TCL의 플래카드가 나붙었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마련한 그 전시관 바로 앞에서 하이열의 그 현수막이 이제 나부끼는 거죠. 관람객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제 중국인들인데 중국 기업의 제품을 이제 중국어로 소개를 하면은 중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요. 거의 설명을 듣고 그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TCL이나 뭐 하이열, 하이신, 류앙아오 하여튼 이런 부스에는 그 TV하고 신형 휴대전화, 뭐 오븐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TCL 관계자도 유럽 관람객이 많았고 중국 관람객도 많았다고 합니다. 하여튼 하루에 수만 명은 될 거라고 합니다. 일단은 그 중국의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정 사례는 그 롱야오의 조지자오 CEO하고 유지타오 하이신 CEO가 이파의 그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 그 중국 기업의 경영진이 이제 이파를 대표하는 기조연설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지난해 기조연설을 맡은 경영진은 그 한종희 부회장이었습니다. 그 관영의 인민일보는 중국 기업과 유럽이 협력을 해가지고 건설적인 결과물을 만들 것이다.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일단은 그 중국 기업들도 잇따라서 이제 신제품을 최초 공개를 했고, 신바람을 했는데, 하이열은 이파 23에서 그 생체 공학 기술을 탑재한 오븐을 처음으로 선보였고요. 그 AI의 정밀한 측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용자의 그런 기호를 측정하고 요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. TCL은 그 이파 23 참가 기업 중에 가장 큰 115인치짜리죠. 이거에 미니 LED TV를 전시를 했고요. TCL이 해외에서 초대형 TV를 전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. 현장에서는 그 중국 기업이 라이벌로 꼽는 것은 한국 기업인데 그 조지자오 링야오 CEO가 신규의 폴더블폰 매직 V2를 공개를 해요. 삼성의 휴대전화보다도 얇고 가볍다.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제품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, 삼성과 직접적인 경쟁에 나서겠다는 그 포부입니다. 그래서 하이신이나 하이열 TV 부스에도 LG, 삼성, 하여튼 DNC보다도 훨씬 낫다. 이렇게 비교군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기업으로 꼽는 모습이었어요.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그 전시회죠. CES 24. 여기에 이제 참가가 어려워지면서, 한국 기업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. 업계 관계자도 이제 같은 제품이 아니거나 기술력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도
한국 기업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. 그래서 해외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입하만인 만큼 입하, IFA, 이거만큼 전이 같은 마케팅이 이어지지 않겠냐?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그 입하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한국 아주 치열한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보니까 그 IFA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도배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일요일이라서 조금 일이 바빠가지고 새벽부터 좀 많이 영상을 먼저 못 남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영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